네, 민주노총이 내건 거는 윤석열 퇴진과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나온 거로 아마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도 드는데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의료 노조가 지금 파업 이틀째죠. 그렇죠. 네, 오늘 또 19년 만에 이틀째 합니다. 최대 규모라 그러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환자들의 불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국적인 총파업인 것 같아요? 보건의료 네, 노조에.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환자분도 뭐 불편을 할수 있겠는데 그참 많은 분들이 좀 잠깐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네, 뭡니까? 환자분들은 원래 불편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 간호사분들이 네. 1인당 간호사 1인당 15명에서 3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작년에 이미 합의를 했어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확충하는 걸로. 네.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노조와 예. 정부가 같이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봤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환자들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게 네.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병원도 필수 유지 업무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남기고 지금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생하시는 것은 그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들, 간호사분들, 간호사 조합원분들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파업은 파업대로 해야 되겠고 환자는 환자로 돌봐야 되니까 뭐 지금 오히려 더 파업 기간에 고생하는 것은 물론 환자분들도 네. 뭐 파업을 하기 전이나 지금 불편한 것은 뭐 일상이겠지만 뭐 남아있는 조합원분들이 네. 필수 유지 업무를 알겠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분들이 오히려 이제 두 배, 세 배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거.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이유는 네. 어쨌든 공공의료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공공병상도 확충해야 되고 공공병원도 더 확충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거. 뭐 이렇게 간염병 사태가 있을 때만 잠깐 뭐 우리 간호사분들, 보건의료 인력들 고생하십니다. 네. 바쁘게 챌린지 하고 이러다가 또 좀 네. 잦아드니까 아니 뭐 이렇게 입 딱 씻고 이제. 예. 아니 뭐 너무 좀 이렇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정부 오히려 비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의료가 파업하는 이유는 우리 지부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본래 환자들이 불편하다. 간호원 한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이미 도를 넘어서 그걸 예, 좀 축충해 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관철되면은. 환자분들 불편이 편하게. 사라진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도저히 안 되니까 파업에 들어갔다. 아, 그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간호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스쳐 지나서 뭐 이렇게 대충 열 재고 그냥 링게로 어때로 뭐 대도 있는 거 살짝 보고 네.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 3교대예요. 예. 예, 3교대라서 이 이제 돌볼 환자 수도 많고 3교대 이제 어쨌든 너무 이제 좀 뭐랄까 힘들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간호 인력의 40%가 1년 내에 그만둡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좀 편해야지 돌봄도 잘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상당히 그 임계점에 네. 와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주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정부에서 들어줄 것 같지 않던데요? 아, 이 약속을 했어.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한물연대 파업할 때도 진짜 좀 화가 났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 놓고, 불법이다. 그러니까 너 진짜. 수술을 다 뭐 취소했다. 방송에 나오는 것밖에 없더라고, 보도에서. 네. 다 필수 유지 업무 해서 다 합니다, 남아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 네.